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의 2016학년도 정시 모집 신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모집하는 정시 모집은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에서 가군으로 51명을 선발하며 방사선학과를 비롯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다군으로 78명을 선발합니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충원 현황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군에 따른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가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00%, 다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0%, 학교 생활 기록부 4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영역별 25%씩 100분위를 반영하며 각 영역별 비영 및 동일계열 모집 단위에 적합한 탐구 영역 응시자에 한하여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한의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중 반드시 비영을 응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군 모집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1학년, 3학년 각각 30%, 2학년 4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과학 중 우수한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을 반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은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반영되며 2012년 3월 이전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교 출신자 등의 경우는 비교 내신을 반영합니다. 비교과 성적은 출결 성적 및 봉사활동을 반영하며 결석은 무단 결석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2016학년도 정시모집 신입학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